이시는 제가 말했던 그 분입니다. 여러분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게티비 티스타 TV 학교를 역기스타인데 오늘 첫 번째 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 경기는 테란전 정글죠. 근데 테란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테란대 저그저 저그대 테란전 좋습니다. 아이고, 상대방 방금 전판에 엄마가 라면 사오라고 한다니까 이제 그 쿨하게 인정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. 네, 이 맵은 이제 서킷 브레이커예요. 서킷 브레이커 어떻게 넌 내 맘에 담아둘 수 있는지. 서킷 브레이커. 자,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하면서 이티님,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왜 선글라스를 쓰고 있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데요.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혹시나 제 얼굴 보시고 이제 유튜브 보다가 잠을 못 이루실까봐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습니다. 죄송하고요. 그건 아니고 원래 얼굴을 내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하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을 내주셨어요. 근데 저는 굳이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뭐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려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찬성표가 더 많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 선글라스 있죠? 이거 옛날에 쓰고 게임을 했었는데 이게 눈이 나빠진다고 해서 이제 선글라스를 교체를 했습니다. 네, 네, 김병민님 안녕하세요. 아, 페이스북에 얼굴 공개 잘 하신다고요? 예. 뭐, 그죠. 네, 페이스북에 뭐, 얼굴 공개해도 되니까. 인터넷 방송이 좀 다르니까요. 거기에는 이제 그, 권이 이티가 아니라, 예, 권은택으로 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, 예. 그럴 수 있는 거고, 예. 자, 어쨌든. 요즘은 이제 차은택 때문에, 예. 은택이란 이름을 좀 쓰기 좀 껄끄러워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. 예, 난 은택이란 이름을 참 좋아하는데. 자. 차은택 때문에 뭔가 밖에서 은택씨라고 불리면은 내가 좀 뭔가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. 차은택 개새끼. 자, 쭉쭉 찍어주러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은 이제 그 마린을 쭉쭉 뽑아내면서 상대방 위치를 확인을 해줬고요. 저글링이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SCV 한 개를 더 입구 쪽에 좀 세워놓으면서 수비를 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마린 좋아요. 앞마당 멀티. 일단 이렇게 앞마당 멀티 가는데 프로토스 테란이 지금 본진 플레이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는 솔직히 테란 저거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투의 처리 레어 테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좀 증명이 되고 있죠. 이건 사람을 뚫어내려도 SCP 하나 잡고 저걸리 네 개가 죽었. 아이디가 저글링 러시인가요 이게? 니까 보지네요. 아, 나는 왜 저글링 러시하고 게임을 지지를 치냐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디가 이래서 와, 아이디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나 저글링 러시만 할 거다. 저글링 러시를 못 이기면은 이제 지지를 치겠다.